예, 편집을 할지 모르다 보니까 두서없이 다 만들어 놓은 그곳에다가 이제 이렇게 글씨를 써야 되는데 주의할 것은 에나멜 유성 페인트를 쓰면 안 되고 수성 페인트로 아무 색깔도 상관없습니다. 백색만 아니면 돼요. 조금 틀려도 상관없어요. 왜냐면 얼마든지 나중에 카타칼라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막 흘려도 상관없어요. 거의 흘려도 상관없습니다. 흘렸으니까는 이상하지만 상관이 없어요. 흘려도 상관이 없습니다. 여기가 조금 가늘어졌군요. 여기가 조금 붙여야 될 거예요. 붙이면 됩니다. 다음에 여기다가 해자를 또 써야 돼요. 네, 이쪽에서 제대로 나왔나 보겠네요. 읍습습습습. 예, 약간 올리고 이 정도 해놓고. 장자를 써볼까요? 막 흘려도 상관없습니다. 왜냐면 다시 붙일 수 있으니까. 옛날 간판 글씨인데 지금 이제 옛날에 그 유리창에다가 대포, 왕대포 뭐 이런 거 쓰던 생각이 나네요. 그때도 막 써도 돼요. 나중에 면도칼로 수정하면 되니까. 그 다음에 이것을 흘러도 상관없어요. 다음.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. 아유, 또 햇빛 비치면 안 되는데. 여기서 이쪽 설자를 썼었죠. 여기서만큼 가까이 대고 맞췄죠? 그 다음에 가스를 더치램프를 써야 되는데 요때 좀 조심해야 돼요.
가상산 프레임은 역시 철부 철판이기 때문에 바꿨습니다. 열을 받아요. 여기서 조심하시면 너무 심한 화면을 이렇게 쑥 들어가 버립니다. 일단 이렇게 끝났고요. 그러면 중대하고 헷갈리죠? 무슨 얘기인지. 자, 그럼 여기서 좀 설명해 드리죠. 예, 여기 이제 원래 그 매중 중매 장설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. 설중매 해장국 이렇게 쓸 겁니다. 그런데 지금 이만큼 썼고요. 일단 이제 설중매 해장국 말니까 넉자 썼으니까 두 자만 더 쓰면 돼요. 이런 식으로 제가 편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씨를 썼습니다. 그 다음은 햇빛 비치니까 그만해야 되겠네요. 더워요. 그 다음은 어떤 방법을 또 여기다가 해야 되는 건지 다시 다음 칸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. 다음 칸 기대하세요.